안녕하세요. 항상 빠른 마감을 기록하는 700점 보장반 이지토익의 차정 강사입니다. 자, 제가 오늘 9월달 토익 시험을 대비해서 무료 강의를 준비했는데 무료지만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저랑 같이 한 시간 열심히 공부하시고 토익 시험 잘 보시길 바랄게요. 자, 시작할게요. 101번 가겠습니다. 101번의 문제는요, 우리가 항상 매달 나는 인칭 대명사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해석 필요 없이도 바로 풀 수 있는 게, 예, 인칭 대명사 문제죠? 지금 빈칸 앞뒤, 우리가 어형 변화나 이런 대명사 문제는 해석하기 전에 먼저 빈칸 앞뒤를 보시고, 후가 전치사라는 거죠. 자, 우리가 전치사 뒤에는 뭐가 오냐면 명사가 온다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자, 전치사, 명사 지금 중간에 품사를 못쓸래 묻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 인칭 대명사 못쓸래 격을 묻고 있다면 무슨 격? 그쵸. 수역격이 와요. 원래가 명사 앞에는 형용사가, 원래가 여러분 간단히 볼게요. 자, 전치사와 명사 앞에는 원래 우리가 전치사, 명사 중간에 빈칸의 명사 앞에는 형용사라는 게 오는 걸 묻는 문제가 있어요. 형용사 오는 거 아니? 근데 형용사 역할하는 우리 대명사는 소유격입니다. 자, 소유격은 형용사 역할에서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그녀의 독창성으로 상을 받았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고요. 자, 간단히 뭐 허를 찍고 가시면 되겠고요. 허셀프를 잠깐 보고 갈게요. 제게 대명사가, 이건 좀 정리해볼까요? 제게 대명사가요, 우리가 완벽한 문장에 주로 어떻게 났냐면 주어 동사 중간에 또는 주어 동사 목적어 완벽한 문장 끝에 원래 여러분 주어 동사 중간에 또는 주어 동사 목적어 끝에 무슨 애가 여기 오죠? 우리 원래가 품사에서는 그죠? 완벽한데 부사가 와요. 부사 됐죠? 주어 동사 중간이나 주어 동사 목적어 끝에 부사가 와서 부사가 이제 수식어잖아요. 마치 이 제게 대명사가 부사인 양, 부사인 척해서 주어 동사 중간에 두고 완벽한 문장 끝에 도는 강조용법이 있다? 강조용법. 문제가 나면 완벽한 문장에 우리가 제게 대명사를 써서 주어가 직접 뭔가를 했습니다. 이런 용법과 또 하나가 자, 바이랑 같이 출제가 돼서 바이 어셀프가 뭐랑 똑같냐면 얼론 혼자서 또는 온 her own. 자, 온과 소유격 on은 혼자서란 뜻입니다. 이렇게 출제가 되니까 정리하시고요. 자, 넘어갈게요. 2번 문제는 이것도 아주 쉬운 우리가 문제 풀 때요. 그 파통과 투 안내방송이 나올 때 예, 그 안내방송을 처음에 보는 분들은 막 다 듣고 계세요. 예, 그거를 이지토익 수업 때는 연습을 하는데 안내방송이 나올 때는 대략 3분 정도에 그 3분 차 안 되겠지만 그 시간 동안에는 여러분 파트 5 시험지를 넘기셔서 이런 문제, 이따 문제들은 바로 풀 수가 있어야 돼요. 해석 안 하고 푸는 어형 변화니까 자, 빈칸 앞에 더가 관사. 자, 관사나 전치사나 우리가 소유격 아까 간단히 했죠? 쟤는 누구? 명사가 온다. 근데 그 중간에 아까 누구 왔다? 형용사가 올 수 있다. 지금은 빈칸 뒤에 listed in the job posting은 앞에 이렇게 뭔가 꾸미러 올 거예요. 리스트가 뭐 나열하다인데 여기서는 job posting에 나열되어 있는 뭔가를 꾸미러 왔고요. 얘는 지금 어쨌든 명사가 아니잖아요. 관사인데 빈칸 뒤에 명사가 없다면은 얘가 지금 명사 자리이기 때문에 명사를 답으로 찾는 걸 아셔야 돼요. A, B, C 대속 명사는 A랑 D가 끝에가 이렇게 끝나면 명사라는 얘기인데 지금 명사가 단수과 복수과를 묻고 있다? 자, 덜을 봤더니 관사가 왔기 때문에 명사 자리인 건 알았는데 명사가 단수냐 복수냐가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또 하나를 더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더 앞에 보시면 each of가 있죠. 얘가 아주 중요한 단서인데 자, 정리할게요. 자, 뭐 each나 every나 뭐 several, 뭐 some 이런 애들을 형용사, 수와 양의 형용사라는데 each가 여러분 형용사에서는 명사가 바로 붙는 건데 명사가 누가 오냐가 중요해요. 가산명사가 단수가 단수 하나. 자, each 부과하시면은 각각의 책책 낙권 각각의 책이고요. each student 학생 개개인 단수가 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치가 형용사만 있는 게 아니라 이치가 이렇게 자
오브 더 명사 앞에 이치가 오는 게 있어. 뭐 마찬가지야. Some of the, some of us, some of the 명사 이런 거 있죠. 이때 오브 더 명사 앞에 이치는 대명사로 쓰이는 이치가 있습니다. 이때 오브가 중요해서요. 그래서 명사들 중에 각각 개개인이 나오기 때문에 포인트가 이치는 형용사에서는 뒤두고 왔다. 가상명사가 단수같지만 이치가 대명사에서는 오버 더 명사급 명사는 가상명사 단수가 아니고 뭘까요 여러분? 각각 개개인을 어디 중에서 각각 개개인을 뺀 거야? 당연히 복수명사. 아시겠죠? 이츠보다 뒤에는 반드시 복수명사가 오는 거 아시면은 이츠보다 뒤에는 복수명사 뒤를 짚고 갈 수가 있어야겠죠. 만약 여러분 오브랑 더가 없다면 누가 온다? 오브랑 더가 없다면 그죠? 가산명사 단수 A가 답이겠죠. A 포인트 정리하고 가시고요. 자, 3번도 가볼까요? 이것도 다 이제 품사 문제네요. 오브가 전치사, 다큐먼트가 서류라는 명사. 당연히 형용사 자리고 해석을 안 돼. 형용사는 confidential. 비밀에, 기밀에. 됐죠? 얘라 혼동어휘가 얘입니다. 많이 나왔죠? confident. 자신 있는. 됐죠? Of 다큐멘트 중간은 누구다? 형용사 confidential. 비밀서류. 기밀서류 문서하시면 됩니다. 자, 뭐 쉬운 거 넘어갈게요. 자, 104번도 보시면은, 아, 이것도 이제 in이 났고, in. 전치사고. 빈칸 뒤에는 of local business. 가 전명구니까 또 다른 의미, 전명구는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의미야. 빼고 보시고. 결국 요거 구조를 보셔야 돼요. 자, 전치사 뒤에 두고, 명사죠. 명사입니다. 그쵸. 명사예요. 그래서 명사를 보려는데 지금 supported나 이거는 명사냐. 동사가 pp고 형용사예요. 그러면 a랑 c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 in과, 자, 만약 a를 썼을 거예요. 왜냐면 support라는 단어가 후원하다, 지지하다, 동사로만 알고 있으면은 이제 못 써. 이제 동사 못 오니까, 동명사 써야지, 한 분들. 응. 자, 동명사는요, 우리가 support가, 자, 뭔가를 후원하다, 뭔가를 지지하다, 지원하다의 타동사입니다. 타동사. 그래서 타동사이기 때문에 support 뒤에는 목적어가 와요. 얘가 있잖아, 동명사가 되도 있잖아. supporting 뒤에는 누구?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됐죠? 어떤 A를 후원하는 것이라면 support A잖아요. 얘가 동명사가 된다면 supporting만 가지고는 동명사를 안 해요. supporting A까지가 동명사 구가 돼서 A를 후원하는 것. 그래서 있잖아. in이 전치사고 in과 ing가 또 있어요. 우리가 in과 ing 토익에 자주 나온 세 개 in과 by랑 without가 있습니다. by가 2월달 시험 올해 2월달 시험에 났었고요. 우리가 오늘 토익 그 이지 토익에서 풀었거든요. by 대 ing는 뭘 함으로써 in과 ing는 뭐 하는 데 있어서 without ing는 하지 않고서 이렇게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인이니까 아싸 아는 거다 아싸 인이니까 동명사를 A를 쓴 분들은 서포팅에 대한 뭔가를 후원하는 것에 있어서 없잖아요. 뭐가? 목적어가 없잖아. 그래서 그냥 명사 서포트야. 됐죠? 5번이니까 뭐의 후원이에요. 그래서 지역 기업체 후원에 있어서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됐지? 그래서 동명사와 명사 자리가 이제 헷갈리게 날 거거든. 동명사는 타동사라면 뒤에 명사 목적어가 나와서 명사를 후원하는 것에 있어서가 돼야 돼요. 오브부터는 전명구는 수식어 취급하니까 그냥 명사 자리 서포트. 이렇게 동사랑 명사 똑같은 형태가 몇 개 있습니다. stay. 쉬운데 많이 몰라요. 자, increase도 올해 시험에 났죠? increase가 증가하다, 오르다, 올리다라는 동사도 있고 증가, 상승, 명사도 있고 stay도 방문하다, 동사도 있지만 방문, 숙박, 명사도 있고 visit가 명사죠? visit가 방문하다죠? visit가 방문하다에서 명사가 방문이고 stay는 머물다라는 뜻과 숙박이라는 명사가 있고 access도 접근, 출입, 접속이 있고 estimate, 견적서, 견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이렇게 명사, 동사 똑같은 애들 정리하시고요. 자, 5번 가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이지토익에서 계속해서 우리 이지토익 학생들은 맞춰갔어요. 이게 5월달 건가 그 시험 문제였거든요. 6월인가 5월인가? 예, 올해 시험 문제였는데 자, 리프레인은 자동사입니다. 우리가 자동사는 어떤 전치사랑 같이 암기해야 될 어휘가 있어요.
네, 어휘가 있어요. 이걸 다른 게왜안 될까 고민해서 푸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바로 튀어나오도록 우리가 훈련을 해주셔야 되고요. 토익에 나오는 자동사, 전치사 되게 막막하죠? 어떤 동사가 자동사고 어떤 게 토익에 나와서 어떤 걸 외울지 이걸 다 이지토익에서 제가 정리해드리는 어휘장에 안 나오는 어휘는 없어요. 진짜로. 기출문제로 제가 만든 어휘장에 얘도 있었고요. 그쵸? 또 이런 것도 있죠. 이것도 낫죠. 리액트. 자, 리액트는 투랑 어울려서 어디에 반응하다. React to 명사. 이 중간에 뭐 부사체는 문제로 났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사랑 전치사는 그냥 암기해서 나와야 돼. Refrain은 from. 딴거 설명 안 하고. 설명 안 해요. 예, 이렇게 짝꿍으로 나온 애가 있어. 다루다가 did with고요. 또 나왔던 게 dispose. 버리다, 처분하다. 얘는 of가 뛰어올라야 돼. of. 맨날 나오는 participate. 어디 참여하다는 in이고요. 우리가 구독하다. 뭐쭉 쓸게요. subscribe. Subscribe, 얘건 to랑 써야 돼, to. 자, 이렇게 자동사가 전치사랑 같이 암기가 돼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어휘들로. 됐죠? 얘는 또 refrain from은 동명사가 와서 flash를 이용하는 것을 삼가하셔야 됩니다. 뭐 하는 걸 삼가다. 됐습니까? 자, 그럼 나머지 전치사 집어드릴게요. 쓰시고요. 자, among은, 맨날 우리 할 건데, 복수명사가 옵니다. 뭐뭐 중에서. 자, through는 다 아주 중요하죠. through는요, 어떤 수단 뭔가를 통해서도 있고, 관통해서도 있고, 더 많이 나오는 게 장소 표현 왔을 때. 자, 시간 표현 왔을 때. 두개 알아두세요. 장소 같으면은 곳곳에 도처에. 이때는 through, out, across. 얘가 또 시험에 났거든요. 올해 시험에 다 났습니다. 어떤 그 자판기가 어떤 건물 곳곳에 전략적으로 설치돼 있다. 또 하나, 지금 through나 across, throughout의 장소 같으면은 곳곳에 도처에 있다는 얘기니까 앞에 있는 어떤 명사는 복수명사가 있어야지 이걸 쓸 수가 있어요. 됐죠? 이게 8월달 시험에 우리가 뭐 시청 주변의 어라운드로 써야 되는데 이제 through를 썼던 친구들이 많이 틀려서 왔거든요. 시청 곳곳에라면 앞에 어떤 복수형이 있어야 되는데 앞에 복수명사가 없었거든요. 예, 그렇게 암기를 해주세요. 복수가 있을 때나 곳곳에 도처에 있다는 건 여러 개, 같이 쓰이는 거야. 자, 시간에서는 그 시간 내내가 있습니다. 내내에서는 across는 빠지고요. throughout, through가 시간 내내, 방학 내내, 뭐 수업 내내 조란 이룰 때, 시작과 끝이 난 어떤 명사, 시간 관련 명사에서 그 시간 내내 할때 쓰는 전치사 through, throughout. 정리되셨죠? with는 뭐 함께 가지고 넘어갈게요. 자, 106번.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동사. 우리가 안 배울 건 하나도 없는데, 지금 C는 타동사입니다. 뭔가를 포함하다. 리액트 아까 to 나온다 했죠? consist of. cooperate도 자동사. 이지톡에서 다 해요. with랑 씁니다. 됐죠? of 동사 어휘 문제. of 전치사니까 앞에 동사는 자동사 어휘 문제. 이 전치사랑 어울리는 거 어휘는 비밖에 없어요. 뭐 해야 돼? 뭐뭐 이상. 어떤 기관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풀어가야 되고요. 자, 7번 갈게요. 자, 이제 어려운 문제가 될것 같은데요. 자, 우선 여기 보시면은 동사가 어형이 변화가 되어 있고 동사 문제는 시제나 태 일치를 묻고. 자, 미즈 한 명이니까 단순 거 아시겠고요. 지금 동사 자리니까 동사가 아닌 B는 탈락. 꼭 동사인 척하는 애가 있죠. 예. To miss 이런 것들. missing. 자, 동사 자리에 빈칸이 있는데, ing나 우리가, to가 있으면은 제거하세요. 동사가 아니야. 이거는 나중에 준동사라고. 투부정사, 동명사, 뭐 분사. 자, 넘어갈게요. 과거일까, 현재 완료일까, has to일까. 우리가 시제 문제일 거예요. 시제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시제를 말해주는 단서가 to으로 가 있다. 무슨 시제? 미래죠. 내가 하는 미래가 없어. 미래가 없어서 이제 막 멘탈이 붕괴가 되죠. 미래가 없네. 이거 문제가 잘못되지는 않았을까? 하는데 이거 다 기출이었거든요. 자, 문제가 잘못된 게 아니라, 네가 잘 모르는 거라고 하는데. 자, 볼게요. missed는 과거 시제인데 얘랑 어울리지 않잖아. 그쵸? has pp는 현재 완료예요. 현재 완료는 과거 일과 현재 상황이 공존하지 미래는 표현을 못해요. 자, 그럼 미래는 어려워 뭘로 알고 있죠? will. 그쵸. will만 알고 있으면 이제 뭐 풀죠? be going to. 이것만 알아도 뭐 풀죠? 한번 노래 be ing가 났거든요?
미래인데 윌도 없었고 비고인투도 없어. 그럼 B 아닌지 현재 진행도 미래가 될 수 있다. 근데 이것도 없지. 전에 우리 파트 6에서 메이가 났거든요. 메이나 슈도 같은 것들 뭐 하는 게 좋겠어, 해야 해, 뭐 할지도 몰라, 추측하거나 조언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이니까 미래죠. 머스트도 마찬가지. 머스트랑 같은 게 해저투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너 숙제해야 해. 아직 안 한 일에 대한 일이니까 미래가 될 수 있어. 뒤에요. 미팅을 못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팅을 못 가야 된다. 못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왜냐면 그녀가 야외 외부에 업무가 있기 때문에 미팅을 못 가야 한다. 가지 못한다. 놓쳐야 된다는 얘기야. 미스면 어디 못 간다는 얘기야. 자, 해저투를 쓰시면 됩니다. 됐죠? 예, 좀 어려운 문제였는데 제가 볼고요. 118번 갈게요. 자, 부산에 우리가 용법이 따로 있죠. 우선 briefly가 자주 나죠. 이거는 우리가 간단이란 뜻인데 간략히. 자, 말하는 거나 또는 우리가 글 같은 거를 간략하게 서술하네. 간략하게 말하네. 브리핑이 여기서 났고 브리핑을 갖는다죠. 간단한 간담회. 또는 얘가 올해 어떻게 났냐면 1월달 문제인가 났었어요. 시간상으로 잠시 동안에. 잠시란 뜻이 있어. 새벽 2시에 어떤 그 유지보수차 어떤 그 점검이 있기 때문에 수도 서비스가 간단히라고 하면 해석이 안 됐거든. 잠깐 중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됐죠? 잠시란 뜻이 있어. 됐습니까? Nearly는 주로 숫자 수치 앞에 와서 수량 앞에 와서 거의 이렇게 쓰여요. 또는 어떤 행위를 거의 했다. 10개 가져갔는데 8개를 했어. 다 하진 않았지만 거의 해간 거죠. 그래서 nearly finished, 거의 끝냈다, 거의 completed 이런 동사랑 어울리고요. Lately는 또 포인트가 recently랑 같이 최근에, 얘는 시제랑 이제 같이 외우세요. 현재 완료나 has pp, have pp 있죠? 또는 과거 시제. 자, 현재 완료나 과거 시제랑 어울리는 게 recently, lately야, 최근에. previously는 이전이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해석해 볼게요. 우선 언어월과 시간이 와서 한 시간 어느 원의 개념이 있죠. It was so crowded last night. 어젯밤이 너무나 붐볐습니다. So, 형용사 있고 대절아 쓰면은 대절이 그래서 결과야. 자, 너무나 붐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야 됐다. 좌석을 앉혀지기 전에 1시간. 자, 그럼 봐라. 어젯밤에 너무 어떤 식당이 붐볐기 때문에 어젯밤이니까 얘는 이전에는 안 되겠죠. 이전에라는 시제랑 어젯밤이 같이 나올 수 없겠죠. 그치? 최근에는 완료나 과거인데 최근에도 어젯밤인데 또 최근에 안 되겠죠. 브리프를 간단히 1시간 기다렸다는 안 되겠지? 거의 1시간. 이렇게 풀어내시면 돼요. 자, 100번 갈게요. 얘도 쉬운 문제인데 자, in이 있고 contrast가 있고 지금 A, B, C가 다 형용사 역할이에요. 아까 it는 가산 단수입니다. contrast 복수죠. 국가들. every도 가산 단수가요. 모든 국가들 해석되겠지만 every는 단수. all이 복수. 됐죠? 해석 똑같지만 every 단수, 우리 복수. several 복수. much는 쓸 수 없는 거. 쓸 수 없는 명사는 복수가 없어. 단수야. several이야. 몇몇의 국가들에서. 쉽게 풀겠고요. 자, 10번 갈게요. 자, 10번이 이제 우선 regardless of는 명사거는 전치사입니다. 자, 뭐에 상관없이. 됐죠? in spite of도 명사입니다. 자, 명사에도 불구하고. 됐죠? In addition은 콤마 있고 문제하고는 부사야. 게다가 더구나. 파트 6에서나 답이 돼요. 게다가 더구나. Whether or not. or not이 없어도 되죠? 얘 뭐에다 접속사죠. 주어 동사죠. 중요한 애죠. 주어가 동사하는지 안 하는지. Whether는 또 투부정사다. Where or not. 투부정사도 고 Where or not. 주어 동사다. 자, 해석 안 해도 빈칸 뒤에 they plan to attend, 그들이 계획하고 있다, 참여할 것을. 자, 문장을 이끄는 건 그럼 누구밖에 없다? A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넘어갈게요. 아, 111번 어휘 문제인데요. 자, contractually는요, 컨트랙트가 계약서죠? 오타 났습니다. 자, contract, 알이 빠졌네요. 계약상으로, 라는 뜻이고요. seldom은 부정문을 해석을. 자, seldom은 부정문 해석이 됩니다. 거의 뭐가 아니다. 같은 과가 hardly, rarely. 됐죠? extremely는 강조 부사입니다. 뒤에는 형용사나 부사가 와야 돼요. 이런 게 있어. very, so 같은 거, quite 같은 거. 거의 매달라요. 뒤에는 형부 중에 답이야.
각각 굉장히 꽤 세퍼레이틀리가 각각 따로따로 구별해서 세퍼레이틀리도 여러분 각각 따로따로란 부사니까 앞에는 명사가 온다면 단수가 복수가 각각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복수가 와야겠죠. 자 그럼 볼게요. 이 사람이 요청했다. expenses가 비용이에요. s가 붙어 비용들이다. related to the upcoming relocation까지 괄호겠죠. 됐죠? 그럼 어디에 관련된 비용들이요? 여기 B가 온 거는 should가 탈락된 거야 여러분. request 대절 제안하다 요구하다 대절에서는 대절 안에 동사에 should가 있었던 게 탈락돼서 원형 오는 거예요. 자 그럼 보고가 돼야 되는데 비용들이 지출들이 비용들이 어떻게 보고 되겠냐. 자 B 안 되겠죠? 거의 보고 되지 않아야 된다. 말이 안 되겠죠? 계약상으로 답은 각각 따로따로야. 됐죠? 요청했대요. 각각 따로따로 보고가 돼야 된다고 요청했습니다. 됐죠? expenses가 복수고 이것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보고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럼 계약적으로 계약상으로는 어떻게 나섰냐면 obligated. 자, 비동사 contractually obligated. 얘를 답으로 찾는 게 낫었어요. 7월인가 6월인가 7월 문제인데 자, obligated가 의무가 있는 계약상으로 의무가 있는 계약상으로 18개월마다 한 작품을 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예문으로 났던 게 이 단어였습니다. 됐죠? 자, 10번 갈게요. 자, 오브가 있고 아까 오브다 앞에는 대명사 자리야. 이거 알면 되게 쉬워. ABCD에서 대명사 most밖에 없어요. almost는 거의 대부분 부사입니다. already도 부사 이미 벌써 usually도 주로 부사. most는 형용사도 있고 부사도 있어. 아, 부사가 아니고 부사 자지. 형용사도 있고 대명사도 있어. 자, 아까 of the 명사 앞에 썼던 거 뭐 몇 개 있었죠? several of the, each of the, 아까 each 다 똑같아요. most가 대부분이란 뜻, 뭐뭐 중에 대부분. 얘 뒤에 명사는 가산도고 불가산도와. 셀 수 있으면은 복수입니다. 셀 수는 항상 단수예요. most of the 명사도 똑같아. 가산과 불가산 오는데 불가산은 단수, 가사는 복수. 됐습니다. 자, 103번 갈까요? 103번은요, 우선은 based on 어디에 근거를 둡니다. 요원에다가 표시하고 이거 전치사입니다. 자, 전치사의 뒤 뭐가 오나 알면은 쉽게 풀어요. 전치사 뒤에는 누가 오냐면 명사가 오죠. 여러분, 그쵸? 명사 자리에 또 누가 오냐면 당연히 대명사도 오죠. 명사 자리에 또 누가 오냐면 명사 구도 오고 명사 절도 와요. 됐어요? ABS를 볼까? 어쨌든 지금 빈칸부터 끝까지가 전치사 뒤오는 명사가 될 만한 게 와야 되는 걸 기억하시고요. 명사가 될 만한 걸 이끄는 게 ABCD에서는 A밖에 없어요. A. 됐어요? 얘가 접속사가 있거든요. 명사절 접속사. 됐지? 쓰는 부사입니다. 접속사도 있고 부사도 있고 너무나도 있고 그래서도 있고 접속사가 아니야. 접속사인데 명사절 접속사가 아니야. 머치는 형용사죠. 대명사도 있고. 많이. after는 부사절 접속사. 자, 전치사 대 부사는 뭐다? 명사는 얘밖에 없어요. 그래서 how가 어떻게 쓰냐면 본래 how 대 문장 와요. how many units? 얼마나 많은 부품들이? 아, sold 문장 왔죠. 판매가 되는지. 됐죠? 이번 달 말까지. 얼마나 많은 부품이 판매가 될 건지에 좌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푸는 문제가 명사절 접속사 문제입니다. How 알아두시고요. 자, 104번은 우선 8월달 문제였는데요. 자, 재개대명사. 지금 앞에가 문장이 어쨌든 주어 자리에 재개대명사는 주어 절대 안 와. 얘는 목적어 자리야. 목적어 어디? 타동사. 전치사 뒤에. 됐죠? 타동사나 전치사 뒤입니다. 됐죠? 자, whoever. 우선 another 볼까? another 대명사야. 어나던 언제 쓰냐면 여러분 대명사인데 만약에 책이 세 권 있어. 첫 번째 책을 one, 그 다음 another, 세 번째 거 the other. 다시 네 권 있어. 첫 번째가 one, 두 번째 another, 그 다음 것도 another 이럴 때 쓰는 거야. 그 다음 거 하나가 another. 되죠? another. 단어를 그하다 그 다음 한 명, 그 다음 하나. another가 나올 상황 없거든. 어떤 상황에서 됐지? 뭐 만약에 다섯 명의 친구가 있어. 한 명이 one, 그 다음 친구 another, the other. 이런 상황이 아니면 안 씁니다. anyone과 whoever가 이제 답인데 whoever는요 자 anyone, who가 합쳐진 게 whoever예요.
그 여러분 후라는 게 우리가 주격 관계 대명사에서 후대에는 동사가 와야 되거든요. 애년 후가 후에버라고. 그 후에버 뒤에 누가 있다? 후에버 뒤에 동사가 와야 돼. 핑크한데 available은 동사 아니야. 형용사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건 답이 지거든. 왜 질까요? anyone 있고요. 후가 있고 원래 is 형용사. 자, 우리가 후라는 주격은 뒤에 동사가 비동사면 이게 다 빠져요. 빠져요. 빠져. 그러니까 anyone 뒤에 명사 뒤에 갑자기 형용사가 나왔을 때는 주격이라는 것과 which나 is나 후나 is가 탈락된 거야. 그래서 지금 available 형용사 앞에 바로 오는 건 anyone밖에 없어요. 원래 who is를 집어넣고 보시면 어디까지냐? who is available to help organize supply cabinet 여기까지가 앞에 꾸며서 됐죠? 사람이 available 시간이 난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뭔가를 정리하는 걸 도와주는데 시간이 나는 어느 누구도 이메일을 하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anyone이 답이라는 거 됐죠? 자, 15번 갈게요. ABC를 보니까 동사인데 이 동사는 우리 이지토익에서 많이 합니다. involve라는 동사는 그냥 A만 딸라 외우는 타동사가 아니라 A를 빼다 연루시키다, A를 빼다 관여하게 만들다는 뜻으로 involve A in B 이렇게 됐죠?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 A가 있고 in B까지 있어야 돼요. 그건 지금 후가 아까 했던 주격이네요. 후 뒤에는 동사겁니다. 그래서 ABCD 동사 모슬레 문제인데 자, have PP는 우리가 능동. 이게 태문제야. were ing, be ing도 능동. 얘도 능동. 얘만 수동이네. 실제 문제가 이렇게 나요. 동사가 네 개인데 세 개가 수동이거나 하나가 능동. 세 개가 능동이건 하나가 수동. 태야. 해석을 안 해도 목적어가 있냐 없냐 먼저 보고 지금 involve 뒤에는 A라는 목적어 있어야 돼요. 빈칸 뒤에 involve 자리라면 A라는 목적어 있어야 돼.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어요. 전치사 in이 왔죠. 목적어가 이거 없네. 타동사가 목적어가 없다는 건 수동 변화 때문에 없다는 얘기야. 아주 간단하게 답을 D라고 찍어서 넘어가야 돼요. 됐죠? 협상하는데 연루했었던, 관여했던 임원진들.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됐죠? 만약에 A랑 B랑 C가 답이라면 능동이는 뒤에 A가 목적어 명사가 있어야 되는 거. 됐습니다. 자, 16번 갈게요. 중요한 부사들 나왔다. punctual, 시간을 엄수하여. eventually 서서히 결국 randomly는 아무렇게나 무작위로 accordingly 앞에 어떤 상황이 있고 그에 따라서 탐이 그 참가자 수를 조사할 것이다. 그리고 그에 따라 메뉴를 계획할 것이다. 앞에 어떤 상황이 있어야 돼. 그에 따라 해석해 보세요. 직원들은 도착해야 돼. 어떻게? 어떤 섹션은 훈영, 과영, 교육을 위해서, 트레이닝 섹션을 위해서. 왜냐면 그 섹션들이, 모임들이 제때 시작할 거기 때문에. 시간을 엄사해요. A입니다. 됐죠? 자, 시조를 갈게요. 이건 소유격과 명사니까 형용사 자리네요. 어떤 미팅이냐? 보니까 뒤에 위를 리뷰 있죠? 검토할 거다. 미래를 맡는 형용사 next밖에 없습니다. next. 됐죠? recent, 최근엔 이미 발생한 일이야. 최근에 미팅하면 will 안 돼. likely는 중요한 형용사야. 얘는 그냥 안 쓰이고요. 명사 꾸미지 않고요. 비동사 likely to 부정사. 뭐 할 것 같다. 부사가 아니야. 형용사야. to 부정사랑 같이. 됐죠? 그들이 어디 방문할 것 같습니다. They are likely to visit 어쩌고 저쩌고 해. actual 사실적인 실질적인 문맥상 답은 next예요. 자, 넘어갈게요. 118번. 중요한 문제죠. 오브가 전치사입니다. 누구 자리? 명사 자리. find, found 다 빼. see네. finding. 됐죠? finding은 여기선 또 동명사예요. 명사 자리인데 동명사 걸 수 있죠? 발견하다 찾다 뭐를? perfect location을. 동명사는 타동사라면 목적어까지 챙기고 지금 그 목적어가 perfect location, 완벽한 잘 맞는 위치를 찾는 것. 됐습니까? 자, 동명사 자리였습니다. 119번 갈게요. 우선은 여기 벗은요. 접속사 그러나 regarding 중요한 애죠. 얘가 올해 1월달, 2월달 연달아서 1월달에 regarding 났고 2월달에는 동의어 concerning 뭐에 관하여 연달아 났다? 중요하단 얘기야. 명사하여 대는 비교급에 쓰이기 때문에 앞에 비교 상황 지금 앞에 보시면 비교는 형용사나 부사에 모아가 붙었거나 아니면 형용사나 부사에 이하리 붙은 거 됐어요? 없잖아. 안 돼. 벗은 그러나. 해석해봐.
우선이 원스도 접속사, 버도 접속사야. 자, 고객 서비스 부서가 너의 오더를 받았어. 주문을. 그리고 notify, 알려줄 거야. 끝났어. 그러면 뒤 아이템이 배송이 되는 건데 그러나 아니겠지. 일단 뭐 하면 as soon as랑 같죠? 일단 배송이 10이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12번은 아주 쉽죠. 헬프야. 인칭 대명사. 뭐니? 목적 없잖아. 아주 쉽게 힘이죠. 그를 돕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12번. 이거 실제 문제에 났었던 건데 보세요. 우선 게스트가 주어입니다. 동사가 아닌 동사인 척하는 빛이 지워요. 일까 들까 주셔. 태야. 리퀘스트? 뭔가를 요청하다. 목적이 있어야 돼. 없죠. 얘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찾는 거 아니야? 없어요. 뒤에요. 아주 중요한 오형식. 자, 원래가 리퀘스트, 목적어, 투부정사. 에스크, 목적어, 투부정사가 있어요. 자, 목적어가 있어야 돼. 없으니까 수동이죠. 이거는 되게 중요해. 목적어가 강조를 위해 주로 나오면서 동사가 삐삐삐로 바뀌는 게 수동이니까 당연히 오형식은 삐삐삐 투부정사 구조를 갖게 되겠죠. 됐습니까? 고객들은요, 게스트들은요, 여권이나 비자를 제시할 것을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22번 갈게요. 자, 주어 있고 동사 있죠. 아주 쉬워. ABCD. 어휘 몰라도 부사 자리죠. 엄격하게. 됐습니다. 23번. 얘도 있잖아. Despite는 명사는 전치사, because 주어 동사, although 주어 동사, whether 주어 동사. 아주 쉬워요. 이렇게 나거든요. 전치사가 있고 접속사 있으면 해석 전에 구조를 볼까요? Alert, shortage. 문장 없죠? 없잖아. 지역에 어떤 부족이잖아. 결핍. Despite밖에 안 되겠죠. 결핍에도 부족하고, 결핍에도 부족에도 불구하고, 뭐에도 불구하고, Despite 명사 자리. 됐습니다. 자, 그 다음 24번은요. 자, 이것도 있잖아. ABCD가 품사고요. Contribute가 이렇게 to. 얘가 이제 자동사로요. 어디에 기여하다, 공헌하다가 이렇게 쓰여. 자동사. 이걸 있잖아. 이걸 타동사로 아는 분들은 뭐를 쓸까?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 명사를 써서 명사 이퀄티 이걸 써서 틀려요. 자동사. 그래서 외워야 돼요.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건 다 수업 중에 해드려요. Contribute to 중간에는 자동사와 우리 전치사 중간에는 부사가 와서 이퀄리가 답이야. 동등하게 기여한.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동사입니다. 타동사를 알았을 때는 명사 써서 틀리고요. 자동사 암기해야겠죠. 예. 25번 갈게요. Likewise는 콤마 있고 문장아. 이처럼 이와 같이 부사예요. 얘도 마찬가지. Similarly 똑같아요. 비슷하게 문장. 이와 같이 왜는 곧바로 주어 동사 문장 오는데 such는 전치사 명사니까 얘도 뒤에 구조 보고 풀면 돼. 콤마 아니지. AC 아니지. 이게 주어 동사니? 아니지. and로 하나 둘 셋 명사가 세 개 such야. 됐죠? A such B는 B 같은 A. 피싱 낚시나 자전거 타는 거나 테니스 같은 활동들 야외 활동들. 됐습니다. 자, 26번. B 동사가 있고 투부정사 있죠. ABCD가 형용사죠. Obvious 명백한. 자, proud 자부심을 느끼는 자랑스러워하는 talented 끼가 있는 타고난 재능 있는 gratifying은 만족스러운. 자, 뭘 쓸지 모르겠죠. 이거 우리 이지토이에서 아주 지겹게 하는데요. 문제 유형이요. B 동사가 있고 투부정사가 있고 자 형용사 어휘를 묻고 있죠. 얘는 있잖아. 우리가 투부정사표는 형용사가 대표가 있어요. able 할 수 있다. unable 할 수 없다. be able to 원형 외워야 돼. be likely to 원형 뭐 할 것 같다. be ready to 원형 이게 오래 어렵게 prepared가 났고 뭐 할 준비가 돼 있다. 됐죠? 뭐 할 의향이 있다. be willing to 원형 unwilling. 또 오래 놨던 게 reluctant. 꺼려다. 이런 어휘에 감정 형용사도 있어. 기쁘다. pleased. 자부심 있다. proud. 이런 애들. 이런 게 문제형이야. 즉 투부정사의 그 후치수식을 받는 형용사회가 따로 있고 그걸 물어요. 됐죠? 그래서 답은 proud밖에 안 돼요. 됐지? 랩실은 어떤 연구실은요? 유명한 됐어 학자를 가지게 돼서 자부심을 느끼겠습니다. 이렇게 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빨리 다 적으시고요.
자, 27번 갈게요. 27번은 past, as, to, except, throughout. 이게 다 전치사의 공통점이 있어서 past를요, 지난 과거의 형용사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주로 장소명사 가서 어디를 지나서 됐죠? as, to는 아까 그 애들 regarding 걔네 거야. 자, 뭐에 관하여 except는 뭔가를 제외하고 빼고 됐죠? 이거 아까 알려드린 게 낫네. throughout 곳곳에 도취해 시간은 내내 해석해보자. 밴딩 머신스 자판기들이 그치? 얘가 동사야. 전략적으로 위치가 돼 있대. 연구부서랑 어떤 빌딩 제외하고서 아니겠죠? 전략적으로 놨다는 건 일부러 놓은 거야. 곳곳에 도취해 됐으니까 답은 throughout이에요. 이럴 때 쓰이는 거야. 밴딩 머신들 복수하죠? 여러 개가 있어야지 도취해 놓을 수 있잖아. 아까 말씀드린 거네요. 자, 정리하고 하시고요. 28번. 얘는 아주 쉬운 거죠? 원래 초반에 나와. 지금 제가 후반에 어쩌면 오화가 있고 ABCD. 왜? Either or B밖에 안 돼요. Both and 있어야 돼. A and B. Neither A nor B. 매달 나요. 하나 건져가세요. Not only but also. 됐습니다. 자, 29번 갈게요. 이것도 쉽냐? perform은 업무 같은 걸 수행하다. 업무가 duty가 나왔냐? 앞에 뭐야? 타동사. 목적어. 앞에는 목적어로 꾸미는 형용 시작하라는 게 아까 수익 교육도 나왔네. their duty. 됐습니다. 자, 30번. 아주 많이 나온다. after, before, while, when. 얘네는 이 동사가 ing만 와서 되게 많이 나와요. 특히나 after, before. 됐죠? After, before는 접속사도 있고 전치사도 있고 전치사에선 동명사라고 접속사 분사라고 하는데 어쨌든 다 ing 똑같이 해석은 똑같아요. ing밖에 안 돼요. 해석은 뭐 한 후에야. acquiring 많은 경력을 습득한 후에 됐죠? After, ing 외워가세요. After, ing, before, ing, when, ing, while, ing. After, ing 한 후에 before, ing 하기 전에 while, ing 하는 동안에 when, ing 할 때 됐습니다. 31번. 자, 이게 두 번이나 났어요. 우선은 according to 명사자 뭐에 따르면 주로 어떤 정보 같은 거에 대한 출처를 밝힐 때 아니면 어떤 사람에 따르면 누구에 따르면 어떤 보고에 따르면 이럴 때 쓰고요. prior to 이게 before예요. 자, 시간상으로 전이라는 뜻이죠. before the meeting은 meeting 전에 prior to 미팅 전에 똑같습니다. regarding 뭐에 관하여 with 함께 얘는 있잖아. 앞에 어떤 페리오 그 승객들은요. be asked to arrive. 도착하는 걸 요구받고 있다. at least 최소한 숫자 앞에야. 최소 1시간. 자, 1시간, 2시간 기간. 그 다음 their scheduled departure. 명사. 그 중간에 before 써봐요. prior to. 이 구문을 아냐 묻는 거다. 자, 기간은 많이 헷갈리는데 기간은 숫자 명사입니다. 됐죠? 그 다음 before나 prior to 명사가 해석은 명사 얼마 전이야. 우리가 수업 10분 전에 와주세요. 해봐. 수업 10분 전에 10분. 10 minutes before the class. 10 minutes prior to the class. 이런 구문은 아니야 묻는 거라 답은 B예요. 됐죠? 그들의 일정 잡힌 departure 출발 1시간 전에는 와달라는 걸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됐죠? 외우고 가셔요. before prior to 됐습니다. 32번입니다. 어휘 문제네요. apply는 토익에선 그 자동사로 나요. apply for, 지원하다, 신청하다. apply to, 어디에 적용하다. 물론 타동사에서는 뭐 로션을 바르다. apply to be 또는 on be. 자, 뭔가 페인트 칠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토익에서는 먼저 우선은 자동사예요. apply for, apply to. organize는 원래 파트 1에서는 정돈하다, 정리하다가 있고요. 파트 5에서는 어떤 모임 같은 것들을 기획하다, 준비하다, 조직하다, 기획하다, 준비하다. 됐죠? proceed는 to랑 외울게요. 자, 자동사입니다. 자동사니까 전치사 오죠? go to 장소랑 똑같아요. 어디로 나아가다, 가다. proceed to 명사. 됐고, correct 타동사. 수정하다, 고치다, 올바르게 고치는 거야. 그럼 이 뒤에 성공적인 사회 모임, 사교 모임, 행사 모임을 gatherings를 합니다. 어쨌든 자동사는 안 되겠고 수정하는 거냐 아니면은 기획하는 거냐 해석할 수 있겠죠.
deserve credit. 인정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됐지? 인정받는 거야. 모임 같은 걸 수정한다. 잘못된 걸 바로잡는 건 아니잖아. 기획한 거야. 준비한 거야. 빕니다. 됐죠? 시 넘어갈게요. 133번. 아저씨와 please 되는 무슨 자리? 그죠? please가 명령문 하세요. 뒤에는 동사 원형. 어휘를 몰라도 원형 비밖에 안 돼요. 됐죠? 얘는 또 하나. familiarize는 이렇게 재개대명사 with 명사로 많이 나와서 자, 스스로를 A에 익숙하게 하다. 지금 뭔가를 숙지하고 있다. 알고 있다. 수건이니까 외두셔요. 자, 원형 자리입니다. 자, 34번 갈게요. 어휘네요. development, 개발이고요. instrument, 도구인데 우리가 악기로 많이 나오죠? 악기나 도구. 이거는 채용, 은퇴. 뭐 다 우리 이지토익에선 배우는 어휘들인데 보겠습니다. 주어가요. collaborate, 협력할 것입니다. 뭐에 대해서? 됐죠? A series 1년에 영양 관련 보충제예요. 먹는 거 있죠? 보충제. 운동선수련. 그럼 영양 보충제에 뭐에 있어서 협력할 겁니다. 해석성 모겠니? 답은 개발밖에 안 되겠죠. 어렵지 않았습니다. 35번 갈게요. 자, 회체 when, what, who가 있으면 아, 이거는 형용사절 접속사 관계대명사 문제인 거 아시면 되고요. 관계대명사 문제가 쉽게 납니다. 빈칸 앞과 빈칸 뒤의 구조가 중요한데 회체는 앞에가 사람이면 못 와요. 시차에는 사물. 왜는 앞에 사람이 아닌 장소나 때. 여기서는 때죠. 웨어가 장소, 웬이 때. 또 하나 얘네 뒤에는 완전한 문장. 앞에는 장소를 꾸며요. 시간에 관한 명사를 꾸며. 자, 뒤에 완전해야 돼. 뒤에 위시가 동사가 있지. 주어가 없지. 안 돼. 됐죠? 왓은 있잖아. 왓은 하나만 알고 가. 왓 앞에는 명사가 못 와요. 없어요. 왜 없냐면 명사랑 휘치가 합쳐진 게 왓이야. 그런 게 있어. 명사 휘치가 합쳐졌어. 왓 앞에 명사 못 와요. 안 돼. 후밖에 안 돼. 후 앞에 사람 오고 뒤에는 동사와. 희망하는 사람들. 희망하는 직원들. 됐죠? 위시는 투부정사랑 또 옵니다. 위시 투원형. 위시 투원형 알아둬요. 원하다. 위시. 원트. 위시. 이게 8월달 파트 6 문제였습니다. 뒤에 투부정사 오는 거 묻는 거. 됐습니다. 자, 36번. 아, 조금 까놨지만, 자, always가 조동사잖아요. 지금 ABCD가 어형 변화니까 구조 봐야 돼요. always가 부사가 왔죠? 그럼 여러분, 조동사는 원래 뒤에 누가 오냐면, 동사 원형 와요. 동사 원형. 근데, 조동사, 동사 원형 중간엔 부사가 오잖아. 부사 있지. 동사 원형 자리야. 원형 얘밖에 안 돼. 몰라도. 됐죠? 파트너는 고객들이야. 됐지? 즉 직원들은 항상 고객들을 반겨주다, 환영해줘야 됩니다. Acknowledge, 인정하다도 있고 환영하다, 반기다. 됐습니다. 자, 37번 갈게요. Unlike other director, 다른 디렉터와는 달리 아까 인칭대명사 문제 오늘 거의 중요한 거 다 했네요. Prefer to, 선호합니다. 관리하는 걸, 그냥 약속을 관리하는 걸. 그쵸? 약속 일정을, 문장 끝났죠? 아까, 자, prefer, 동사. 얘는 투부정사가 목적어다. 투 매니저, 어포인먼트, 칼린더까지가 목적어야. 그녀의 약속 일정을 관리하는 걸 좋아요. 문장 끝났죠. 아까 목적어 대 인칭 대명사는 없어도 되는 herself. 직접이란 뜻이야. 직접. 됐습니까? 직접이에요. 됐지? 안 돼. 딴 거는 안 돼. 딴 거 올 자리 없어. hers가 수의 대명사 그 여자 것, 그녀의 것. 얘는 타동사나 전치사 뒤에 와요. 자, 허는 목적격도 수역격도 있죠. 수역격이라면 반드시 명사하고요. 그녀의 명사, 목적격은 그녀의 것. 헐즈랑 똑같이 타동사나 전치사 뒤오고요. 자, 허 오는 두 개 알아주세요. 아까 온, 헐 온 했죠. by herself. alone. 혼자서란 뜻과 또 하나 있어. 헐 온 명사도 옵니다. 명사 앞에 헐 온. 그녀만의 수역격을 강조하는 형용사. 나의 방이 my room이라면 나만의 방은, 나 자신의 방은 my own room. 명사도 오는 거 알아두세요. 자, 37번 갈게요. 38번 우선 이거는 although는 문장어입니다. 주어 동사. despite 명사죠. 명사 대신에는 동명사도 올 수 있죠. 전치사 뒤에. neither는 a, 넓이, 짝꿍, 상관, 접속사, 짝꿍이 있어야 돼. by는 이것도 우리가 아까
without, in, ing. 바이가 뜻이 되게 많죠. 수단, 뭐에 의해서. 바이 버스, 버스 타고. 그치? 수동태에서 비동사 PP, 바이 행위자, 누구에 의해서도 있고. 바이 뒤에 ing도 왔고, 지금 빈칸 뒤에 있잖아. increasing competition, 증가하는 경쟁이라는, 증가하는 경쟁이라는 뭐가 왔기 때문에 지금 바이 뒤에 ing를 써서 우리가 뭐 함으로써가 있기 때문에 이걸 쓴 사람도 있을 거야. 됐죠? despite는 명사나 동명사가 왔었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increasing은 동명사가 아니라 형용사로 증가하는 competition, 명사. 이걸 만약에 바이 쓴 사람. 바이 쓰면 어떻게 해석되니? 모함으로써. 경쟁을 증가시킴으로써 이렇게 돼. 경쟁을 증가시킴으로써 뒤추어. 어떤 모델이여. remain, 남아있다. 최고의 마운틴 바이크, 산악 자전거로 남습니다. 안 되잖아, 해석이. 그치? 증가하는 경쟁에도 불구하고. 됐죠? 시장에서. 됐어? 가장 잘 판매되는 베스트셀링의 마운틴 바이크로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답은 B가 되겠죠.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39번입니다. 자, 어휘 문제네요. 어휘가 어려웠어요. 이게 2월달 문제였거든요. 메모러블은 기억에 남는, 기념이 되는. 자, 이건 상상력이 풍부한, 상상의. 자, 브이그는 말 같은 게 좀 애매모호한, 애매한, 애매한. 프란트 즉각적인 시간을 엄수하는. 자, 어려운 어휘들인데 외워가시고요. 얘는 구조가 파악이 안 되면 해석이 안 될 거예요. 자, 주어가요. having a meal, 식사하는 것은 동명사 주어. after는 여기까지. 됐죠? 식사하는 거니까 식당이네요. 됐지? 5스타란 어떤 식당. 얘가 상을 받은 적이 있는 식당이야. 그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은 should be가 사람한테는 좋은 해야 한다. 여기서는 사람이 아니죠. 뭐뭐일 것이다. 뭐뭐일 것이다. as 있죠. 자, 우리가 이제 as가 있고 빈칸 있고 as가 있고 a라 할게. 그러니까 as a를 빼고 보면 쉬워요. as attending 다 빼고 보자. 결국 어떤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어쩌어쩌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as a는 a만큼 어쩌어쩌하다. a가 attending a popular, 유명한 극장의 공연에 참여하는 것만큼. 그치? 어떤 식상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어떨까? 해석하시면 기억에 남겠죠. 공연을 봤대. 됐어? 유명한 공연에 참여하는 것만큼 공연 보면 어때? 기억에 남고 기념이 되잖아. 식사를 하는 것 역시 기념이 된다. 메모러버렸어요. 됐습니다. 자, 140번 문제입니다. 많이 틀린 것 같더라고요. 더가 관사니까, 관사니까 명사 자리니까 명사 난리지를 써서 틀리게 오답을 딱 유도했던 문제야. 만약에 여러분, 비동사가 있죠? 자, 만약에 be동사 대 명사가 있다면 이 명사는 주어와 동격이라는 관계가 나와야 되거든요. 주어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지식이다. 동격 안 되지. 이상하지. 꽈서낸 거야. 원래 있잖아요. 여러분, be동사 뒤에 우리가 품사 문제가 매달 나요. 형용사를 찾는 걸 내요. 이런 걸 모르면 이지톡에 오셔야 돼요. 이지톡에서 이걸 가르쳐드리는데 주어 어쩌지 알아. 지금 더가 없지. 더가 없으면 여러분은 형용사, 박식한, 얘를 썼겠죠. 명사는 안 물어요. 명사 탈락이야. 빛이 안 돼. 그러니까 A일까 D일까니까 더가 있어? 형용사에 더는 원래 못 붙어요. 근데 최상급, 가장 어쩌지하다라는 최상급의 형용사에는 더가 있어요. 명사 같지만 해석이 안 돼. 주어가 명사에도 안 되겠죠? 형용사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최상급으로 가장 박식한 사람이다. 이 여자가 얘가 가장 박식했습니다. 어렵게 꽈선했지만 여러분은 더 모스트 knowledgeable를 써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8명의 멤버들 중에서 얘가 또 최상급의 단서거든요. 어몽이나 오브디에 복수명사가 있으면은 이렇게 최상급이 보일 거예요. 자, 이렇게 풀었던 문제였습니다. 예, 저랑 빨리 좀 진행했지만 포인트만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예, 시험 보는 분들은 9월 시험 대박 나시길 바라겠고요. 제 강의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강의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